자, 오늘 C 계속 조용법. 뭐 지난 시간에 우리 설명할 게좀 많다고 끊었죠, 한번. 요거 설명을 할게좀 많은데, 필기할 공간을 좀 일부러 좀 만들게요. 이것도 좀쓸 테니까 여러분들은 포스트잇 붙여서 따로 한번 봅시다. 선생님, 일단 예문을 먼저 볼게요. 좀 크게 쓸까요? 자,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을 썼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관계대명사에는요, 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용법이 있냐? 두 가지 용법이 있는데, 이첫 번째 쌤이 써준 용법은, 얘를 한정적 용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두 번째 쓴걸 우리가 계속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이두개 차이가 뭐냐면 말 그대로 한정적이다라는 건 명사를 한정하고 있다라는 그림이거든. 그래서 주어죠. 동사고요. Two sisters가 목적어절이 나온 명사죠.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대로 문장은 끝났고 지금 여기 있는 who하고 여기 있는 who는 모양이 살짝 다릅니다. 지금 얘는 who가 혼자 왔고요. 여기 있는 건 콤마랑 같이 왔어요. 좀 다르죠. 자,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모양이 바로 얘인데, 얘가 우리가 배웠던 대로 무슨 격? 주격 관계대명사일 거고, 그래서 동사부터 나타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라는 건 무슨 절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지, 형용사 절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해석도 뭐뭐 하는 이라고 배웠고, 하는 일은 뭐라고 배웠죠?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이다. 이렇게 후지수식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한정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two sisters who are teachers죠. 그러면 선생님인 두 언니들이죠. 그럼 나는 선생님인 두 언니들이 있다 이거죠. 선생님인 두 언니가 있단데 해석이 이렇게 되겠죠. 해석 적어 놓으시면 되겠고요. 이걸 우리가 한정적 용법이다라고 하는데 이 밑에 적어 있는 건 뭐냐면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거든. 자, 구조 비슷해요. 앞에서 주어 온거 똑같고 동사 나온 거 똑같고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온 것까지도 같은데 지금 차이가 뭔지 보세요. 관계대명사 앞에 뭐가 붙었지? 콤마가 붙었죠. 더좀더 정확히 얘기해 주면 완전한 문장. 이 앞에서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콤마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등장한 겁니다. 이렇게 등장했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앞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다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전제 조건이야. 그리고 콤마 찍고 관계대명사. 이 뒤에는 무슨 문장이 왔나요? 관계대명사 뒤니까. 불완전한 문장이 와 있겠죠? 관계대명사 뒤니까. 자,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바로 계속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이 계속적 용법은 해석을 할때 어떻게 하냐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꾸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럼 책에 있는 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이 콤마 후를 접속사 and 대명사 they로 바꾸면 되죠. 선행사가 two sisters였으니까. 나는 두 언니가 있는데 그들은 선생님이다. 해석이 이렇게 달라져요. 해석 쓰세요.
나는 두 언니가 있는데 그들은 선생님이다. 이거예요. 자, 해석을 쓰셨으면 이게 한정적 용법이고 이게 계속적 용법이라고 했죠. 이제 잘 들어야 돼. 계속적 용법이라는 걸 왜 쓸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계속 용법은 이렇게 관계되면서 앞에 콤마를 붙여서 쓰는 건데 우리가 말로 하는 구어체, 구두체라고 하죠. 구어체. 이 구어체 영어에서는 이런 말을 쓰나요? 콤마라고 말을 쓸까요? 안 쓰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계속적 용법은 글로 쓰는 문어체에서만 등장합니다. 글에서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걸 일부러 썼다는 얘기죠. 그치? 말로는 티가 안 나잖아.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말로 할 땐 똑같잖아요. 근데 글로 쓸 때 일부러 콤마를 찍었다는 얘기는 목적이 있을 거라고. 그럼 이 계속적 용법이라는 거의 목적이 뭐냐? 바로 이 뒷문장 있죠? 이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이 뒷문장의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걸 티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보시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잖아, 문장이. 그 중에 어디가 중요하다? 이 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쌤이 예문 하나 더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my sisters became teachers, which made라고 할까요? 미안해요. 진짜 맞추려고 일부러. Which made me happy. 이렇게 바꿨습니다. 진짜 맞추려고요. 자, 앞에 문장 구조 다시 한번 보시면 주어가 왔고 become 이형식 동사니까 보어 자리에 왔겠죠. 이미 무슨 문장 됐나요? 완전한 문장 됐어요. 그죠? 그러면 내 언니들이 뭐가 됐어요? 선생님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바꿀까? and 그 다음 어떻게 they로 할까요? 이번에? 이번에도 they로 할까요? 아까는 선행사가 누구였냐면 two sisters였죠. 선행사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명사일 수도 있지만 앞문장 내용 전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면 이 teachers가 선행사일까? 아니면 문장 내용 전체가 선행사가 됐을까? 나를 기쁘게 만든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전체. 내용 전체지. 그치? 이렇게 앞문장 내용 전체, 잘 들어, 선생님 말. 앞문장 내용 전체가 선행사인 경우가 있어요. 그치? 앞문장 내용 전체가 선행사인 경우에는 계속적 용법으로 표현한다 라고 쓰세요. 앞문장 내용 전체가 선행사인 경우에는 계속적 용법으로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앞문장 내용 전체가 선행사인 경우에는 계속적 용법으로 표현한다. 적었나요? 자, 지금 여기서는 선행사가 누구였다? teachers가 아니라 이 앞문장 내용 전체가 다 선행사가 됩니다. 아까건 달라요. 그치? 그러면 다시 한번 또 궁금한 건 뭐냐면 앞문장 내용 전체가 선행사가 될 때는 이걸 단수로 볼 거냐? 복수로 볼 거냐? 자, 또 쓰세요. 앞문장 내용 전체가 선행사인 경우에는 단수 취급한다. 앞문장 내용 전체가 선행사인 경우에는 단수 취급한다. 앞문장 내용 전체가 선행사인 경우에는 단수 취급한다. 적었나요? 그럼 얘는 뭘로 바꾸냐? 이렇게 is라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 is 가리키는 건 다시 한번 뭐다? 한 번 더 섞여 셈은 앞문장 내용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앞문장 내용이 전체가 다 선행사가 될 때는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쌤이 쓴 대명사도 지금 단수를 썼습니다. 보셨나요? 그렇죠? 그러면 내 언니들이 선생님이 됐는데 그것은 나를 뭐하게 만들었어? 기쁘게 만들었다. 됐죠? 메이크스 몇 형식이에요? 5형식이잖아요.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 형용사 나온 거 보이시죠? 만약에 이 자리에 쌤이 proud 쓰면 해석이 어떻게 바뀔까? 내 언니들이 선생님이 됐는데 그것은 나를 자랑스럽게 했다. 이거죠. 됐나요?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계속적 용법인데 쌤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계속적 용법을 쓴 목적을 먼저 아셔야 돼요. 문법적인 건 나중에 할 거야. 나는 문법을 먼저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결국 문제를 푸는 건 독해입니다. 그죠? 섣부르게 풀면 안 돼요, 문법은.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그러면 네이티브들 입장에서 굳이 이렇게 콤마를 찍어서 T를 낸 이유가 뭐 때문이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앞에야 뒤야? 뒤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 뒷부분의 내용이 바로 뭐겠어? 이 뒷내용이 바로 주제문이 돼요. 그래서 우리 독해 풀 때 다시 한번 계속적 용법이라는 걸 왜 썼다? 뒤에 있는 문장의 내용을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그 강조한 내용이 뭐가 된다? 독해에서는 주제문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 내용도 보면 언니들이 선생님이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나를 뭐하게 만들었어? 기쁘게 만들고 자랑스럽게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지? 그 전제 조건이 뭐다? 잘 들어. 이걸 잘못 배운 친구들은 어떻게 배우냐면 콤마 뒤에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계속적 용법을 이렇게 배워. 선생님들도 그렇게 가르친 선생님들도 있어. 심지어. 틀립니다. 그렇게 배우면 나중에 틀릴 날이 와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면 절대 안 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법을 조심스럽게 배워야 되는 목적이 결국 뭐냐면 수능 문제에서 틀리지 말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중학교 수준에서는 문제를 콤마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나오는 걸로만 공부를 하더라도 틀릴 일이 없겠지만 쌤이 염려스러운 건 언제 얘기야? 고3 수능 문제일 때 얘기야. 결국 수능 가서 끝발에서 가장 마지막에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시험에서 틀리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되겠죠. 그 한 번을 틀리지 말라고 난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들어.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콤마 뒤에 관계대명사가 오는 거다라고 기억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전제 조건이 뭐라고 했지? 이렇게 앞에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이걸 놓치면 안 돼. 알겠지? 이게 전제 조건이야. 그러면 완전한 문장이 아니면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면 계속적용법이 아닙니다. 알겠죠? 가장 쉽게 이해해드리는 거야. 앞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나서 문장 끝나고 나서 콤마 찍고 나와야 돼. 그게 아니면 계속적 용법이 아닙니다. 그럼 계속적 용법이 아니면 뭔데? 용법 하나 더 있었잖아. 뭐였어? 한정적 용법입니다. 이 얘기를 왜 강조해서 얘기하냐? 잘 들어. 이제 얘기할 거야. 문법에서. 아까 우린 독해 이미 했죠. 문법에서 뭐가 있냐면 지금처럼 한 번 더 그릴게. 앞에서 완전한 문장. 이게 전제 조건이라고 했죠. 앞에서 완전한 문장이 먼저 나오고 나서 콤마 찍고 관계대명사를 쓴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 뒤는 보나마나 무슨 문장 되어 있을 거야? 불완전한 문장이 되어 있을 거라고 아까부터 얘기했어요. 요 그림에서 이 콤마 다음에 쓸 수 없는 관계대명사가 있거든. 그게 누구냐? 난 대시라고만 안 하고 관계대명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관계대명사 대신 계속적 용법이 불가능합니다. 자, 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안 돼요. 누구도 안 되냐면 관계대명사 what도 안 됩니다. 그림으로 먼저 그렸어요. 이제 말로 설명 쓰실 건데 관계대명사 that과 what은 계속적 용법 불가.
관계대명사 that과 what은 계속적 용법 불가. 적었나요? 자,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위에 있는 문장으로 주어, 동사, 보 왔으니까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그리고 콤마 찍었죠. 여기에 콤마 위치를 썼잖아. 이 자리에 누굴 쓸 수 없다는 거야? 대시나 왓은 쓸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이걸 잘못 들은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 콤마 다음에 대시 안 된대. 콤마 다음에 왓이 안 된대. 이것만 기억한다고. 앞에 이거 빼먹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틀릴 날이 온다고 했어요. 실제 수능에서는 콤마 뒤에 대세 밑줄 쳐서 문제가 나온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까지 보여줬어. 그러면 그걸 잘못 배운 친구들은 어떻게 되냐? 잘 봐. 잘못 배운 친구들은 어떻게 배우냐면 콤마 다음에 대시 안 된다고 배웠다고 했잖아. 여기에 이렇게 밑줄 쳐서 수능에 문제가 나왔어요. 뒤에 불완전한 문장 왔고요. 그럼 그렇게 배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얘가 틀렸어야 되지. 그지? 근데 이게 맞아. 틀리지 않고. 이게 어떨 때 그러는지 딱 하나만 먼저 보여줄게요.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예를 들면 주어 자리에 명사를 썼어. 그리고 조 뒤에 마침표가 아니고 콤마를 또 찍었어. 그 동선 여기 있어. 자, 계속적으로 맞아 아니야? 계속적용법 맞아 아니야? 이걸 고민하고 있으면 어떡하니 지금? 대답해. 왜 아니야? 내가 계속적용법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뭐라고 했나? 앞에 완전했어야 돼. 지금 주어밖에 안 왔어. 완전한 문장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이렇게 생긴 건 계속적용법이 아니야. 알겠어? 그럼 콤마 뒤에 불완전한 문장 왔다 하더라도 틀린 게 아니고 얘는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수식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쪽 용법이라고 할 거야? 이건 한정적 용법이라고 해요. 이건 틀리지 않습니다. 돼요. 그래서 콤마 다음에 관계대명사 대신 무조건 틀린다? 아니에요.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쌤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는 걸 제대로 알고 제대로 풀려면 콤마 다음에 대시 안 된다?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알겠지?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엔 콤마 다음에 대시를 보여줬는데 뒤에 뭐 할까요? 주어, 동사, 그리고 여기에 목적어까지 써볼까요? 이러면 이 대신 맞아요? 틀려요? 응? 맞아 틀려? 틀려요? 틀려요? 안 틀려요. 이때 이름이 접속사예요. 너가 틀렸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야? 이게 틀렸다고 그럼? 난 밑줄 여기 쳤어 지금. 밑줄을 여기다 쳐줬다고. 여기다 친 게 아니고. 그럼 완전한 문장 왔으니까 이게 틀렸다고? 응? 접속사 다음에 완전한 문장 나오면 틀려요? 안 틀리다며. 돼. 안 틀렸어요. 그러니까 함정이 뭐냐면 뒤에 있는 문장 구조를 보지도 않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콤마 다음에 됐나 하면 틀린데 이렇게 배운 애들이 있다고. 응? 그럼 틀려. 그렇게 배우면 안 된다고. 알겠지? 실제 수능 문제는 저런 걸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틀리기 딱 좋게 나와요. 그래서 제발 부탁하는데 콤마 다음에 대신하면 틀린다라고 공부하지 마.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계속적용법이라고 얘기 나올 때 콤마 다음에 대시 나오면 틀린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 단 한마디도 그런 말이 없을 거예요. 어디 써 있어? 콤마 다음에 대시 나오면 안 된다고. 없지.
그런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책 잘 보세요. 뭐라고 나왔나? 대신 계속 정보를 쓸 수 없다? 그게 무슨 대신데? 옆에 왼쪽 제목 봐. 관계대명사의 계수정법이라고 나왔어, 그지? 무슨 대시야, 이게?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 대신 계속적 문법을 쓸 수 없다는 얘기야. 어? 이따 책에서 한번 볼 거지만. 책에 있는 예문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 부분은 신중하게 잘 보셔야 돼요. 대충 보면 안 된다. 그럼 나중에 틀려. 자, 책에서도 지금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선행사의 부가적인 내용을 붙일 때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고 관계사 앞에 콤마를 붙인다라고 나와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쌤은 여러분들한테 방금 뭐라고 했냐면 부가적인 설명? 즉 그게 무슨 말이야? 뒤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할 때 쓰는 거예요. 알겠어? 그리고 선행사라는 것은 뭐라고 했지 아까? 단어가 될 수도 있지만 앞문장 내용 전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기억하니? 잘 들어. 주어지. 예, 콤마 보여? 후가 왔지. 동사 어디 있어요? 콤마 콤마 보여? 이거 콤마 콤마 보이면 선생님 뭐하라고 했니? 뭐하라고 했니? 가로치고. 가로다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가로다든 부분은 잘 듣고 써라. 가르치고 가로다든 부분은 동사 나올 자리야 아니야? 이거 대답 잘해야 돼. 컴마 컴마 아이에 이 컴마 컴마 사이에 동사 있으면 돼 안 돼? 동사 나올 자리야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알겠어? 낚이지 마. 여기 동사 있는데요? 이거 왜 나온 것 같아? 구조 잘 생각하고 대답해. 주어는 명사라고 했다. 얘를 수식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얘기해봐.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두 가지. 분사 아니면 뭐 같아 이거? 관계사절. 관계사절은 무슨 절이라고 했어, 쌤이? 형용사절이라고 했죠. 지금 우리 가운데 껴져 있는 부분들은 분명 형, 용, 사, 절이라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했어요. 이게 동사냐, 형용사냐? 어? 형용사. 형용사지. 다시 묻자. 컴마, 컴마 사이에 동사 맞아, 아니야? 아니야. 알겠어? 우리가 컴마, 컴마가 보이면 절대로 이 컴마, 컴마 사이에는 새 말 잘 들으세요. 본동사가 나올 자리가 아닙니다. 알겠니? 얘 본동사야? 얘가 진짜 동사야? 얘가 수로동사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알지? 본동사, 수로동사. 컴마, 컴마 사이에 본동사, 수로동사 같은 말이야. 이 컴마, 컴마 사이에는 본동사가 나올 자리야 아니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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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절대 본동사 나올 자리가 아니에요. 본동사 어디 나온다? 컴마, 컴마 빼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거야. 바로 요 자리. 얘가 본동사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얘가 목적어지. 그러면 이 컴마 컴마 사이에 나온 건 우리가 방금 써봤는데 형용사절 나옵니다. 형용사절은 하는 일이 뭐라고 했니?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이라고 했죠. 그쵸? 후치수식이란 말이야. 후치수식. 컴마 다음에 후가 붙어 있다고 해서 얘가 계수정법이냐? 아니야, 얘는. 그게 아니라 얘는 한정적 용법으로 보시는 게 더 맞아요. 됐나? 그럼 저 자리는 대신 쓸 수 있나요? 대신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도. 잘 들어. 다시 한번. 주어 자리에 이 주어라는 자리에 나온 게 명사잖아. 이 명사를 한정해주기 위해서, 수식하기 위해서 등장한 거란 말이야. 응? 응? 잘 생각하고 잘 들어. 무반응하지 말고.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돼?
해석하면 어떻게 돼? 후치 수식인데. 아니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석해 보라고. 팀의 주장인 제임스. 그치, 그렇게 되죠. 지금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냐면 뭐뭐인 예 이렇게 했지. 그럼 이거는 계속조용법이 아니야. 계속조용법은 뒤로 쭉 가는 거야. 해석. 그럼 팀의 주장인 제임스가 made a free kick goal 뭐 했다는 거야? 프리킥 골을 넣었다는 얘기야. 자, 두 번째 문장 잘 봐 이제. 이 두 번째 문장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보게 될 문장인데 주어죠. 동사고요. 목적어 자리에 명사 왔고 완전한 문장이지? 그리고 컴마 위치가 왔어. 이렇게 생긴 걸 뭐라고 한다? 이걸 계속조용법.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뒤에 앞에 지금 무슨 문장? 이걸 생각해야 돼. 앞에 무슨 문장 왔다 다시 한번? 완전한 문장이 와 있는 거 보이죠? 보이지? 얘부터 꼭 확인하라고. 그러면 이럴 때는 컴마 다음에 대시 될까? 안 될까? 뒤에 무슨 문장 왔나 확인해봐. 뒤에 무슨 문장 왔나? 빨리빨리 대답해. 동사부터 왔는데 느리게 안 되지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되지. 뒤에 동사부터 왔으면 무슨 문장 왔어요? 불완전하지? 불완전하지? 무슨 대시겠어? 되냐 안 되냐? 틀리지 마. 알겠지? 다시 한번. 컴마 다음에 관계되면 대시 안 된다. 이게 아니야. 전제 조건은 뭐다? 앞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나서 컴마 찍고 대시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관계되면 왜 안 돼? 앞에 완전한 문장 나오고 나서 컴마 찍히고 관계대명사 돼. 뒤에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 이럴 때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자, 해석해보자. 나는 뭐 했대요? 새 노트북을 샀죠? It's not as fast as I expected. 인데 선행사 뭐겠어? 선행사 뭐겠니? New laptop. 이지? New laptop. 이지? 여기서 앞문장 내용 전체가 선행사 아니야. 어? 그럼 선행사가 누구였다고? A new laptop이죠? 이 새 노트북이 is not as fast as I expected. 뭐 하지 않았어? 내가 예상했던 것만큼 빠르지 않았다는 거잖아.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보자. 나는 새 노트북을 샀지만 접속사 but을 썼어요. 접속사는 내용에 따라 바꿀 수 있어. 나는 새 노트북을 샀지만 그것이 뭐 하지 않다? 내가 예상했던 것만큼 빠르지 않다. 해석됐지? 잘 생각해. 잘 생각해. 계속조용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중요한 내용은 앞에야 뒤야? 뒤라고 했어요. 내가 새 노트북을 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샀는데 얘가 뭐 하지 않아?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예상했던 것만큼 빠르지 않다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내용 이해됐어? 이해됐어? 어디가 중요한지? 글을 쓴 작가가 하고 싶은 중요한 얘기는 어디에 있다? 이 뒷부분이야. 알겠죠? 알겠죠? 독해할 때 써먹어. 다음 문장도 보자. 'I got an A on a math exam.' 내가 수학 시험에서 A를 받았어요. 문장 구조 확인해. 무슨 문장 왔어? 완전한 문장 왔죠? 그리고 나서 컴마 찍고 관계되면서 온 거지? 이걸 뭐라고 할까? 계속조용법 쓰시고. 이게 계속조용법이야. 자, made 몇 형식 갔니? 5형식이죠? 목적어고 목적격 보호자리 형용사 보이지? 그럼 내 부모를 기쁘게 만든 건 뭐였겠니? 이 수학 시험이야? 얘가 선행사야? 아니지. 아니지. 확인 꼭 해. 지금 잘 생각하면 여기 주어가 빠져 있죠?
그걸 무슨 격이라고 하겠어? 주격이요. 이걸 주격이라고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선행사라고 의심스러운 게 지금 얘 아니야, 너희들한테는? 그지? 근데 이걸 집어넣어봐. 이걸 집어넣어보면 수학시험이 나의 부모님을 기쁘게 했다? 행복하게 했다? 이게 맞아요? 아니면 내가 수학시험에서 A등급을 받았다는 게 기쁜 거야. 뭐야? 뭐가 맞겠어? 내가 A등급 맞은 게 기쁜 거겠지. 이해돼? 그러면 여기서는 선행사가 수학시험이 아니라 뭐다? 앞문장 내용 전체다. 이해 갔냐? 앞문장 내용 전체를 선행사로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뭐 한다? 선생님 얘기해줬잖아 아까. 앞문장 내용 전체가 선행사일 때는 뭘로 표현해야 돼? 계속적 용법으로만 써야 돼. 이게 또 하나의 규칙이야. 여기 책이 안 났지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할게. 선행사가 단어 하나일 수도 있고 앞문장 내용 전체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해가지. 근데 지금처럼 앞문장 내용 전체가 선행사다라고 하면 뭘로만 나타낼 수 있어? 계속적 용법으로만 나타내야 해. 이해 갔어? 그래서 여기는 위치를 뭐로 바꿨다? and is로 바꿨죠. 쌤이 아까 또 뭐라고 해줬니? 앞문장 내용 전체가 선행사일 경우에는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보여? 됐지? 그럼 다시 나는 수학시험에서 A등급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것은 그럼 뭐는? 내가 수학시험에서 A등급을 받은 것은? 이라고 시켜야지. 내 부모님을 기쁘게 했다. 중요한 내용은 앞이야 뒤야? 뒤라고 했다. 책에 있는 내용도 보세요. The fan I bought online 하는데 내가 온라인에서 샀었던 팬이죠. 선풍기. 이게 is out of order. 뭐하다? 고장났다. out of order는. 근데 이 문장은 틀렸다고 합니다. 왜요? 써있잖아. 지금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고 온라인은 부사예요. 그럼 누구 자리 빠졌어? 동사의 목적어가 빠졌으니까 목적격 관계돼서 쓰자리지. 근데 써있어 안 써있어? 안 써있지. 우리가 배웠을 때 목적격 관계되면서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고 썼는데 여기서는 생략하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쓰라는 얘기야? 해봐. The fan, 그 다음 어떻게 쓰라는 얘기요? 콤마. 그렇지, 위치 쓰는 게 좋겠지? 그 다음, I bought online. 그 다음, 콤마 찍어.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콤마 콤마 있는 부분은 가로치고 뭐 하면 돼? 버려버리면 돼. 그럼 주어는 어디냐? 얘죠? 지금 여기가 누구 자리야? 본동사 자리야. 본동사라고 대답해. 그럼 주어가 단수였니? 복수였니? 항상 멀리 떨어져 있어도 수일치시켜. 특히 비동사일 경우에는. 잘 들어.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자주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비동사 갖다가 밑줄 쳐서 문제를 잘 내. 그럼 뭘 물어보는 거야? 100% 수일치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주어를 잘 찾으면 된다는 얘기야. 얘가 주어겠니? 온라인이? 주어 어디 있어요? The fan이 주어야. 주어가 단수야 복수야? 단수지? 수일치시키면 돼. is 그 다음 마무리 지어. out of order. out of order 뜻이 뭐라고? 고장나냐. 이 out of order 같은 말이 broken. 망가졌다 이 뜻이지. The fan which I bought online is broken 해도 돼요. out of order 같은 말이고. 그럼 내가 온라인에서 샀었던 이 선풍기가 is out of order. 뭐하다? 고장났다. 이거지. 됐나요? 됐나요? 자,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밑줄 쳐서 얘가 계속용법이냐 그럼 대시 안 되냐 이걸 따질 필요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나오면 할 거야. 오늘은 이 구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앞에 이미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으로 끝나고 나서 콤마 찍고 나타난 관계대명사. 얘를 잘 신경 쓰란 얘기야. 이해됐어? 여기까지는. 그 다음. 그런 관계대명사만 계수종법이 있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배웠던 관계 부사도, 관계 부사도 계속적 용법이 있어요. 잘 봐.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건데. 앞에 문장 것도 또 보세요. 주어지? went는 일형식 동사고 to는 무슨 to겠니?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왔죠? 그럼 콤마까지 문장 어때? 완전한 문장이지? 자, 이제 그림 그릴 거야. 지금처럼 앞에 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이 나타나고 나서 콤마 찍었고요. 이번엔 뭘 썼지? 관계 부사를 썼죠. 맞죠? 요 그림. 이것도 뭐라고 한다?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조금 다른 게 있다면 관계 부사는 뒤에 무슨 문장 오겠니? 불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거. 요게 다릅니다. 그럼 이 자리에 관계대명사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이게 왔는데. 그치? 자, 그러면 콤마 찍고 등장한 관계부사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얘는요, 접속사 플러스 부사로 또는 부사구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부사가 뭐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가지지? 해봐. 자, when, where, how, why죠. 내가 여기다 이렇게 콤마도 찍어볼게, 이렇게. 잘 봐. 이 네 개 중에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애가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얘하고 얘입니다. 얘는 어떤 경우에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 이제 그림 그렸으니까 설명할게. 관계부사 how와 why는 계속적 용법 불가. 관계부사 how와 why는 계속적 용법 불가. 계속적 용법 불가. 적었나요? 그럼 다시 한번 나머지 두 개. 콤마 찍고 when, 콤마 찍고 where는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그지? 얘들은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접속사 and. 접속사 and 이렇게 나온 거고. where는 and there. 이 there가 부사인 거 알죠? 그럼 그리고 그곳에서인데 어떻게 해석하면 좋으냐? 잘 들어요. 이 앞에 선행사라고 하는 명사가 있지 않았겠니? 이 명사를 이렇게 데려와. 이해돼? 책 있는 거 해봐. I went to the festival. 내가 그 축제에 갔어. 까진 됐지. 콤마 찍고 where가 왔어. 어떻게 바꿀래? and there로 바꾼 다음에. 그지? 그럼 이 there라는 글자에다가 뭘 집어넣으란 얘기야? 이 페스티벌을 집어넣으란 얘기야. 그럼 한 번 더. 내가 그 페스티벌에 갔는데, 그리고 그 어디에서? 그, 한 번 더. 그 페스티벌에서. 그 축제에서. 이렇게요. 됐니? 이렇게 해도 되고, 접속사 and at that place.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그 at that place가 어디겠어? 선행사 어디겠어? festival, 그 축제에서. 그리고 그 축제에서요. I had a great time. 내가 좋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이거지. great와 good 같은 말이라고 했지? 내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다시 한번 해서 어떻게 했지? 내가 그 축제를 갔는데 그리고 어디에서? 그 축제에서 나는, 그 축제에서 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해석됐어? 이게 콤마 찍고 등장한 관계부사 where를 해석하는 방법이야. 됐니?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하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선행사가 있겠지? 근데 선행사가 그냥 선행사가 아니고 우리가 배웠던 대로 시간에 관련된 선행사가 나와요. 얘는 여기 뭐 연도 같은 거 뜬단 말이야. 1997년 이런 식으로. 그럼 and at that time 이렇게 바꿔요.
and at that time.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니?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도 되고 and then 짧게 하면 이렇게도 돼요. 뒤에 무슨 문장들 나왔겠니? 완전한 문장 나왔겠죠, 얘처럼. 이해됐나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잘해야 돼. 내용 많다고 했잖아, 쌤이. 관계 부사도 뭐가 있다? 계속적 용법이 있습니다. 근데 되는 게 두 개야. 누구하고 누구? when하고 where인데 이 두 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쌤 얘네도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왜 아닌지 말씀드릴게요. 이거 몰라도 애들이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은 해. 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얘는 굳이 밑줄 쳐서 문제로 문법 문제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왜? 보자마자 알 수 있거든. 그래서 얘는 보기로도 잘 등장하지도 않아요. 됐어요, 여기까지는? 그럼 관계 부사도 계속 용법이 있다는 것까지 이해가 되셨죠? 되셨죠? 그 다음 잘 들어. 책에 없는 거 할 거야. 쌤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를 더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관계 부사가 누구하고 똑같다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랑 똑같다고 얘기해 줬지.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콤마 찍고 등장한 where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콤마 찍고 뭐로 바꿀 수 있을까? where를 두 단어 늘려봐 너희가. at 그렇지 맞아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꿔도 돼. 그럼 위에 거 없고 밑에 걸 해보자. I went to the festival, comma, at which I had a great time.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도 해석이 달라져요? 똑같지? 잘 들어. 잘 들어. 이럴 때는 해서 어떻게 하는지 잘 들어. 얘가 선행사였지. 그치? 얘를 이 관계대명사 자리에다가 이 선행사라는 애를 이 관계대명사 위치라는 자리에다가 집어넣어버리세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야. 그럼 해봐. 나는 그 축제에 갔는데 그리고 어떻게 했어? 그리고 그 축제에서 됐지. 됐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해석을 하실 때는 계속적용법이 나오면 이 선행사를 이 전치사 뒤에 나와 있는 관계대명사 자리에다가 선행사를 집어넣어버리세요. 그럼 해석이 쉬워요. 이해돼? 그러면 다시 한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누구하고 똑같다? 관계부사는 똑같다는 거 이해가 되지? 그럼 얘도 뒤에 무슨 문장 왔겠어? 완전한 문장이 왔겠지. 이해돼? 그럼 확인해봐.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왔지. at which 맞아 틀려. 이건 맞는 거야. 만약에 콤마다 위치 왔으면 틀렸겠지. 뒤에 완전한 문장 와버렸으니까. 이해됐어? 이해됐지?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게 많아 얘는. 그래서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계속적용법은 조심하셔야 돼. 알겠죠? 오케이. 밑에 체크업 문제 풀어보세요. 여기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풀어야 돼. 자, 같이 해봅시다. 자, he 주어죠. 동사고요. to catch 목적어죠. 콤마까지 무슨 문장 왔어요? 완전한 문장 왔지. 그리고 빈칸이야. 빈칸 뒤에도 확인해봤더니 동사부터 왔고, 그지?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 왔죠. 그럼 여기는 지금 관계 대명사를 쓰면 되는 자리잖아. 자, 앞에 지금 무슨 문장 왔다? 다시 한번 쓰세요. 완전한 문장이라고. 자, 완전한 문장이 왔는데 콤마 찍고 관계대명사를 쓸 자리야, 그지? 관계대명사 대신 뒤에 지금 불완전한 문장이 왔는데 자, 쌤 일부러 그림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거 되니 안 되니? 이렇게 생긴 거. 이거 안 된다. 알겠지?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콤마 다음에 관계대명 대시 안 된다. 이게 아니야. 그것만 하면 안 돼. 전제 조건은 뭐다? 앞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
완전한 문장이 나온 다음 콤마 찍고 that은 안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답이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럼 답은 뭘로 하냐, 얘들. Who 아니면 which인데. 왜요? 선행사가 누군데? 자, 얘지. 얘지. 그죠? 그럼 관계대명사 여러분들이 위치를 답으로 했고, 동사도 잘 보세요. 지금 has를 쓰지 않고 have를 썼죠. 왜요? 선행사가 얘가 맞아. 그럼 그 두 고양이들은, 그지? 이거 어떻게 바꿀 거야? and they로 바꾸면 되죠. 됐어? 여기서는 아니지만 만약에 앞 문장 내용 전체가 선행사였다면 여기가 have가 아니고 has가 됐었겠죠. 이해돼? 오케이. 다 된 거지? 잠깐 쉬었다 할 거고요. 103쪽 문제 안 풀려 있죠? 안 풀려 있죠? 지금 푸세요.